나는 김탄이라고 하고 전에 다니던 학교는 말한다고 니들이 알 리 없고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. 나 역시 누구보다 평범하고 무난한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. 협조 좀 해줘. 아줌마! 아줌마! 어디 있는 거야 대체? 아니 불편하게 왜 그런 옷을 입고 그러고 있어? 기분 전환. 내 기분은 어떻게 할 건데? 내 기분은 영화 속 주인공 대복이 뭐 그런 거야? 골라도 하필 그 영화를. 네크랜스 블라우스 못 봤어요? 그 외에 우리나라에 딱 두 장 들어왔는데 하나는 전지현이 입고 하나는 내가 입는 거. 드라이 클리닝 올리. 참 그랬지. 그거 없으면 심리적으로 꿀리는데. 뭘 볼 줄은 알고 걸어놓는 거야?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구나. 여기 어디라고 문턱을 넘어넘길. 학부형으로 왔어요. 이사장님 뵈러. 치맛바람 몰라요? 뭔 바람? 우리 탄이 오늘 첫 등교했잖아. 학교 난리 났죠. 너 미쳤지? 그렇게 탐내던 안방 내줬으면 찍소리 말고 들어앉아있지. 왜 싸돌아다녀? 너랑 나랑은 한 프레임에 잡히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 몰라? 바람 쐬러도 못 나와? 내가 무슨 라푼첼이야? 바람 쐬러 나왔으면 한강일까? 주제에 무슨 캘러리 행차야? 불가에 왜 가 내가? 누가 등떠밀지 어떻게 알고? 뭐? 이게 왜? 또 치게? 한번 열었지 두 번 열었겠지. 보여? 무려 전치 2주야. 진단서 되셨어?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어? 전치 2주면 고소 가능한 거 알지? 우울증 공황장애 대응 공포? 대응 공포증인데 여태 말 잘했네. 나는 대인 아니니? 솔직히 대인은 아니지. 168 이상은 돼야 대인 아닌가? 그럼 고소공포증은 고소 못하면 생기는 거냐? 그냥 고소해. 괜히 고소공포증까지 걸리지 말고 꼭 해. 알았어? 가. 하라면 뭐 못할 줄 알고? 고소 안 되면 나도 때릴 거야. 가. 그럴 거면 노크는 왜 해? 다정하게 대해줘. 1년 만인데. 이왕이면 일어나서 반겨주고. 왜? 안기게? 설레게 왜 이래? 별일 없었어? 여전히 공부는 잘하고? 껌이지. 넌 컴백이야 내한이야? 교복까지 입었는데 컴백이지. 일개 고등학교 방송실이 뭐 이렇게 거창하냐? 니네 아버지가 돈이 많으셔서 그렇지. 온 김에 시험이나 볼래? PD 할 생각 없냐? 그러기엔 마스크가 너무 좋은데 내가. 잘 지냈어? 이보나? 완전. 윤찬영 지금 어딨냐? 찬영이는 아무 잘못 없어! 그렇다는데? 대체 내 잘못은 뭐야? 지가 찬영이 왜 찾아? 찬영이랑 뭐 맞짱이라도 뜨겠다는 거야 뭐야? 김탄이 왜 찬영이랑 맞짱을 떠? 왜겠어. 아직 나한테 미련이 남아서겠지. I mean, why did he show up? I just wanted to put everything behind us because past is just past. Gosh, I hate him so much, but he's so hot. 뭐 잘생기긴 했는데 아까 둘이 서 있는 거 보니까 영도가 좀 더 낫던데. 뭐? 야, 니들 생각은 어때? 무슨 생각이 뭐가 어때? 야, 전학생 말이야. 묘하게 다시 익단 말이지. 니네 전화선수 본 거 같지 않냐? 나만 낯이고? 네가 봤으면 나이트나 클럽이겠지. 아, 그런가? 어? 헤! 전화쌤!
내 이름 기억해? 제국꽃 천연 안반수 조명수. 오, 똘똘한데. 나도 네 이름 알아냈다. 차은상 맞지? 우리 은상이는 어느 쪽이야? 무슨 소리야? 중학교 때 안 보이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건 딱 두 가지거든. 사회 배려자 집단이거나 신흥 졸부거나. 어느 쪽이냐고? 왜 날 봐? 네가 대답해. 너희 알아? 알면 내가 가르쳐줄 것 같냐? 넌 김탄 한국 온 거 나한테 가르쳐줬어? 관두자. 근데 너 되게 신기하다. 전화하고 자마자 김탄이랑도 아는 사이고 최영도도 널 아는 것 같고 보나도 널 알고 찬영이 네 손목을 끌고 갔고 라일이는 널 보자마자 싫어하고. 정체가 뭐냐 너? 졸부. 그치? 딱 사이즈가 졸부야. 아직 돈 쓸 줄 몰라서 촌티 못 벗은 졸부. 헐, 난 이 결론 반대야. 졸부, 나 좀 보자. 괜찮아? 네가 걸었잖아. 걸지 않으면 잡아줄 수가 없잖아. 너 이상한 애구나. 이상하기만 해? 무섭진 않고? 왜 무서워야 하는데? 내가 널 자꾸자꾸 넘어뜨릴 테니까. 자 그럼 다시 하나만 묻자. 이번엔 제대로 대답하기다. 김탄이랑 무슨 관계야? 김탄한테 관심 있으면 김탄한테 직접 가서 말걸래? 아, 내가 네 소개를 안 했구나. 너 오늘부터 내 거야. 뭐? 다르게는 셔틀이라고도 부르지. 이제 내 마음 알았으면 대답 좀 하지. 탄이랑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면 왜? 나한테 물어. 나한테 직접. 넌 얘기 좀 하자니까 왜 이렇게 도망 다녀? 칠 생각 마. 먼저 가. 전 학생이랑 친구 좀 해보겠다는데 방해가 너무 적극적이다. 넌 친구 없는 게 어울려. 금방 버릴 거 뭐하러 만들어. 나 계속 피할 생각이냐? 어떻게 계속 피해? 집에 가도 네가 있는데. 일부러 숨겼던 건 아니야. 일부러건 아니건 내 바닥 들킨 건 마찬가지야. 울었냐? 부탁인데 나 아는 척 안 해주면 안 될까? 나 이 학교 꼭 졸업하고 싶어. 이 학교 졸업장 꼭 필요하다고. 근데 첫날부터 틀어졌어.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 졸부 만들었어? 졸부 싫어? 재벌 만들어줄 걸 그랬나? 나 지금 진지하잖아. 난 뭐 장난스럽냐? 학교 생활 평범하고 무난하게 하라고. 졸부가 무난한 거야? 그러다 밝혀지면. 내 옆에 있어. 나랑 친하면 걱정하는 일 없을 거야. 최영도랑은 되도록 마주치지 말고. 아니, 최영도가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여자애들이 나 째려보는 것도 다 너 때문인 것 같거든. 지금도 너 때문에 애들이 나 흘끔거리고.